관한 풍속이 이렇게 바뀌었는지에 대해서는 오늘 처음 알았는데요. 혹시 저한테만 조금 더 알려주실 수 있는 내용 있으실까요? 아, 오늘은 설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걸 좀 알려주고 싶어요. 설이라고 해요? 설날이라고 많이 얘기해요? 설날이라고 많이 하는 그렇죠. 것 같아요. 네. 근데 사실은 이 설이라는 이 용어 안에는 정월 첫날, 정월 초하루라는 의미가 있어요. 우리가 역전 앞에서 봐, 맞나요? 역전 앞. 이미 그 전자가 앞이라는 의미가 있는데 생활화된 거죠. 설도 마찬가지로 그 안에는 첫날이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는데 근데 우리가 그냥 익숙하게 설날 하는 겁니다. 물론 그게 뭐 잘못을 따지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원래의 의미는 설이다. 거기에 날의 의미는 좀 있는 거를 알고 있는 게 좋아요.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세배를 하면 다 그냥 두 팔을 벌려서 이 방바닥에 무릎을 이마가 이렇게 닿을 정도로 합니다. 근데 사실 혹시 그 남한산성 이런 영화 봤어요? 네, 봤습니다. 그때 인조가 청나라 태종한테 전쟁에 져서 그 어떻게 합니까? 나와서 저를 머리를 박는 절을 하죠. 그렇죠. 땅에 세 번을 이걸 부딪히면서 나는 항복했다라는 의미예요. 근데 이 두 손을 마주 잡는 것도 남자와 여자에 따라 다릅니다. 오, 어떻게 다를까요? 우리가 통상적으로 남자는 왼쪽, 여자는 오른쪽. 그걸 이제 조금 한자로 표현하면 남, 좌, 여, 우 이런 개념이 있어요. 그래서 이 남자는 왼손이 위로 올라오는 겁니다. 그러면 여성은 어떻게 되죠? 여성은 오른손이 위로 올라갑니다. 그렇죠. 예. 그래서 이렇게 두 손을 공손히 마주 잡고서 어른들한테 어떤 새해의 축복도 드리면서 경건한 마음으로 이렇게 세배를 하는 것입니다. 저도 그럼 올해는 세배할 때 할머니, 할아버지 앞에서 오른손 위에 두고 이렇게 세배를 해야겠네요. 지연세뿐만 아니라 남동생한테도 또 반대니까 착각하지 마시고 남자는 왼쪽, 여성은 오른쪽. 이거를 해서 좀 전도해 줬으면 좋겠어요. 아, 제가 미션을 하나 받았네요. 열심히 전파해 보겠습니다. 네, 화이팅! 화이팅!